왔어. 비상금 생겼다. 옷 사러 가야지. 오, 이게 유튜브에서 봤던 헤비두티 자켓. 오, 야, 마감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난 카키 사야겠다. 저기요, 카키 배구 하나 주세요. 고객님, 25,000원입니다. 네, 빨리 계산해 주세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안전 둘플러입니다. 오늘은 국내 한국 시장의 워크웨어를 선도하고 있는 볼 디스트 헤비 두티 자켓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작업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튼튼하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멋스럽다, 세련됐다, 간지뽀대 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자켓을 거의 한 달 동안 입고 다녔는데 주위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샀냐, 너무 이쁘다, 이거 뭐냐,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코오롱 볼디스트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나눔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리뷰를 해라. 오케이 콜. 그럼 난 구독자를 위해서 이걸 리뷰하겠다, 무료로. 그래서 이 자켓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볼디스트 헤비두티 자켓의 장점으로는 코드라 500D 소재를 적용을 했는데, 면보다 10배, 폴리에스터보다 3배 강하고 부드럽고 가볍지만 뛰어난 내마모속 및 인열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찢어지거나 마모되거나 마찰에 의해서도 정말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부분 부분 천 데니아를 적용을 해서 내구성을 극대화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뛰어난 흡수 조건을 적용을 해서 단순하게 튼튼한 옷이 아니라 땀 배출도 용이하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헤비두티 자켓 다양한 포켓 설명드리고 실제 사용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마음에 드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켓을 딱 보셔도 뭔가 많은 포켓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디테일이 있고 정말 작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포켓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축을 보시게 되면 총 9개의 밴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운데에도 특이하게 하나 달려 있죠. 이 우측 포켓 같은 경우는 이 벨크로가 있어서 다양하게 본인 상호라든지 좋아하는 브랜드를 붙여서 디자인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곳을 수납할 수가 있지만 포인트는 마감입니다. 이쪽 보시면 이 검정색 부분이 만지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핸드폰을 수납하셔도 액정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하단 포켓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접히거나 안쪽으로 접혀요. 그렇지만 볼디스트는 여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제품을 개봉을 하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점은, 여기가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통으로 만들게 되면 얘가 덜렁덜렁거려서 멋스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옆부분이 슬림하게 안 떨어지지만 이렇게 접게 되면은 수납을 안 하더라도 깔끔하게 이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안쪽에도 똑같이 검정 색깔 소재가 들어가 있는데 만져보시면 진짜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히든 포켓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몰랐죠. 이걸 열게 되면 또 포켓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만약에 넣게 되면 굉장히 넓어요. 손 한 뼘이 다 들어가도 남아돕니다. 보통 자켓 같은 경우는 이 선에서 끝나겠지만 좌우측에 이 밴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작업 시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패스. 우측 팔인데요, 동일하게 벨크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상단 포켓 들어가 있고요. 깨알같이 옆에 사이드에도 이렇게 열게 되면 동일하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게 되면 똑같이 포켓이 들어가 있고, 벨크로, 그 다음에 동일하게 옆 사이드에 이렇게 히든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자켓은 여기서 끝이겠지만 볼디스트 헤비두티 자켓은 활동성을 위해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또 활동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착용감을 선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자켓을 함부로 다루기 마련인데, 이렇게 손잡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상 같은 경우는 허리에 끈이 있기 마련인데, 옆에 보이시죠? 주름지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땡겨서 멋스럽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고, 볼 디지트 헤비 듀티 자켓 같은 경우는 코드라 재질을 넣습니다. 근데 500 데니아보다 더 강인한 1000 데니아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분 넣었다는 게 정말 참신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제일 손상되는 부분이 팔꿈치 아래쪽입니다. 보시면 이쪽과 이쪽 색상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코드라 1000 데니아를 덧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옷이 특이한 점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접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이제 활동성이 많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모습입니다. 옷 안쪽 같은 경우는 볼디스트 시그니처 컬러 노란색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당기시면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 같은 경우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소모품들 넣기 좋아 보이네요. 여기까지 보셨을 때는 다양한 포켓이 많기 때문에 쓸만하겠다라든지 저걸 어디다 써? 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포켓이 많은 거는 활용도도 좋지만 그 자체가 멋스럽다, 그냥 디자인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활용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사용기, 그냥 광고라서 야 이리 끼세요 끼세요 그거 말고 실사용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전 들플러입니다. 정말 작업자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드리는 실사용 시간입니다. 보통은 이것저것 다 넣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런 거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죠. 일단 첫 번째 가로 밴딩부터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건설이라든지 백화점 야간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출입증을 하나 줘요. 지금 제가 걸어놓긴 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찢는 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쪽으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프레쉬 보안경, 보통 자켓 같은 경우는 가로 밴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헤비듀티 자켓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데 용이하게 밴딩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보안경, 우리 사용한 다음에 이 처리하기가 정말 뭐 같았어요. 그렇지만 밴딩을 활용하면 이렇게 걸고 바로 작업할 때 빼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펜이 있는데 안쪽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갑을 준비를 했는데요, 핸드폰을 저는 빼놨습니다. 뻑뻑하니까 이렇게 넣고 지갑도 들어가네요. 이 반대쪽 포켓은 위에 상부가 열려 있는데 보통은 여기다가 펜을 꼽는 거잖아요. 근데 식상하니까 제일 활용적인 방법은 이런 거, 보안경을 이렇게 넣어주고 작업하다가 바로 쓰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신가위 이런 애들도 이렇게 똑 하면 요 정도 높이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 포켓인데요, 굉장히 넓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작은 수첩 그냥 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갑 그냥 쌉 가능하고요. 핸드폰 쌉 가능하고요. 얘는 던지면 안 되지. 하단 포켓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넓은데요, 지갑, 수첩, 보조 배터리, 장갑, 작은 드라이버 세트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넣으려면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 사이드 포켓도 앞 포켓이랑 동일하게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작업 조끼든 워크웨어 이런 자켓을 입는 이유가 다양한 포켓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드릴은 감당이 안 됐죠. 그렇지만 헤비듀티 자켓은 사이드에 밴딩이 있어서 작업하다가 바로 빼서 요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저게 뭐야 라고 하시지만 실 작업자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구미가 땡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급할 때는 급조하게 작업을 하다가 드릴 빼가지고 바로 요거 무시 못합니다. 이런 3.6V 드라이버 고리가 있죠. 이런 가슴에도 장착을 할 수 있지만 포지션이 썩 좋지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빼야 되니까 그럴 때는 사이드 하단부에 꽂게 되면 작업을 하다가 손이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뜯고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딱 걸고, 어차피 무게감이 없어서 별로 걸리적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트리퍼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길쭉해. 그럴 때도 이렇게 사용하고 우측하단 밴딩에다가 걸어주면 완벽한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진짜 위치가 좋아요.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작업하다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걸고 사용하셔도 꽤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하단부에 악세사리를 달게 되면 사용 범위는 광범위하게 넓어지게 되는데요. 케이블 타이도 달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바로 잡고 케이블 타이 이렇게 좋죠? 절연 테이프, 작업을 하다가 절연 테이프 바로 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어떤 직종이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장갑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 굉장히 더러워서 이런 데 넣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사이드로 뺍니다. 근데 볼디스트 같은 경우는 하단에 밴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시고 여기 다시 이렇게 해서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솔직히 해서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손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끝. 실사용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툴벨트 대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켓을 입었을 때 급하게 급조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 본인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 드릴 어디니 바로 빼가지고 어라 피스 없네, 그럴 때는 가슴 포켓에 자석 패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비트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럴 때는 빼가지고 가슴 포켓에 지금 걸려있죠? 여기다가 원하는 데다 넣어주시고 원하는 비트를 이렇게 빼서 다이렉트로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 사이드 포켓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쓰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해야겠다, 장갑 빼주고 전기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항상 쓰는 화신가위로 싹둑. 전기선이 너무 많아? 그럴 땐 넣어주고 바로 우측에 스트리핑 할 수 있는 스트래퍼를 이렇게 빼줘서 촥촥촥촥. 그럼 뭐 해야 돼? 전기 테이프가 필요하죠? 그럴 때는 이 사이드 여기 걸어놨죠? 대롱대롱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줘서 촥촥촥촥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일상복을 입어도 굉장히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볼디스트 헤비두께 자켓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코스. 자,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담담. 제가 착용한 카키색 같은 경우는 105 사이즈, 저의 키는 180에 83kg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색상뿐만 아니라 뭐 사막색, 베이지색이라고 해서 요즘 목수분들이 주로 많이 입는 밝은 컬러도 있고, 제일 무난하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이건 왠지 무난하면서도 특공대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물씬 들어요. 총 3가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골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작업복이라고 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작업복을 입지 않고 일상생활에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야상 스타일로 나오긴 해도 워크웨어의 특성상 다양한 포켓을 나눈 거, 그 자체가 패션 쪽으로 봤을 때는 이쁘다, 특이하다, 유니크하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고, 이럴 때만 입는 것보다는 그냥 캠핑 갈 때 입고, 일상생활에 입고, 데이트할 때 입고, 오토바이 타실 때 입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워크웨어로 안 나왔으면 단순하게 그냥 포켓이나 4개 달고 말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옷이 굉장히 이뻐서 역대급 워크웨어 자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자켓을 총 3문께 나눔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벤트 문구는 나도 한번 입어보자 볼디스트 헤비두티 자켓 주어, 정확하게 글 남겨주시고 영상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총 3분께 사이즈 상관없이 색상 상관없이 선불로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정 옷이 사고 싶은데 못 사시는 분들은 우리 재무장관 형수님이랑 같이 볼디스트 매장을 가십시오. 그러면 딱 옷 입혀놓으면